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 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는 유튜브와 함께 콩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화면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콩 앱을 켜시고 KBS 1라디오 채널 화면에 있는 어떤 것은 또 상단에 있기도 하고 어떤 폰은 또 하단에 있기도 하더라고요. 캠코더 모양을 눌러주시면 보시면서 직접 라디오를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콩으로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김태현님, 최성희님, 과반압승님, 장소민님, 김현웅님, 조혜숙님, 네, 가연아님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이 지금 상위 2%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는데 지금 뭐 여러 논란에 지금 부딪히면서 여야가 결국은 다음 달에 다시 논의하겠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법안이었는데 논란이 됐는지 또 어떤 점들이 논란이 된 것인지 한번 좀 들여다보죠. 네. 정은혜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여야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의 처리 방향을 8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초기에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의 9억 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네. 또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에서 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에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거주를 하는 만 60세 이상의 사람의 직전 과세 기간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네. 종부세 납부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19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 당론에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8월에 국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네. 그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이 그 과거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야당에서는 사사오입 계약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그 억 원 미만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또 천만 원 단위를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네. 네. 이번 그 8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네. 국회에서는 한 8월 20일까지만 법안이 처리되면 괜찮다는 입장인데요. 예. 그 국세청에서 11월에 종부세를 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9월에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신청을 납세자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그 8월 달에 그 1차 종부세 계산 자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또 제출을 받아야 하는 이런 좀 복잡한 절차도 있습니다. 네. 시간은 어쨌든 8월 20일 전에는 확정이 네. 돼야 된다는 지금 얘기시죠. 자, 두 분이 이제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 당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논의를 그냥 단순히 지금 미룬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어쨌든 시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종부세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두 분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신보라 의원께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 이번 그 여당의 그 대책은 정부 여당이 사실상 내놓은 26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네. 합니다. 부동산 집값이 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는 상황이고 예. 특히 이제 4.7 그때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때문에 결국 패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성남 민심을 좀 잠재울 정책이라고 해서 준비해서 내놓은 정책인데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정책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있고 그래서 네. 실은 정책 구청을 통해서 표대결까지 이렇게 하게 된 부분이 있고 다수 국민들께도 좀 혼란을 야기할 만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지금 재정소위에서 논의를 이제 8월로 미루게 미뤘죠. 됐는데 예. 이 법안 논의 자체를 좀 너무 성급하게 부실하게 좀 진행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좀 실책이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유동수원이 그 여당의 그
당론 네. 그걸 이제 법안으로 제출한 날이 7월 7일인데요. 네. 7월 14일에 이 기재위의 재정소위에 그냥 직권상정을 해버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많은 법안들은 우선 제출이 되면 예. 그 법안 전체회의에서 그 전문위원 검토를 하고 대체 토론을 하고 나서 예. 이제 소위에 회부를 하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네. 만약 소위에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예. 그 부분은 실은 간사 간의 합의가 없으면 직권. 바로 소위로 회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이거를 바로 이제 소위로 회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바람에 네. 야당에서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도 이건 좀 야당에 좀 우리가 무례한 것 같다라고 네.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8월로 넘겨지게 됐는데 예. 이 법안의 핵심적인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 이 과세 구간 설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실은 현행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9억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09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네.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래서 많이 올라서. 그렇죠. 굉장히 네. 많이 지났고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 실은 이 부동산세가 고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징벌적 과세 형태로 추가해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고가주택에.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실상 지금 현재 공시지가 9억 원 이상 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뭐 거의 100만 가구 이상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많죠. 예. 특히나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 공시지가를 적용받는 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저는 종부세 완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저는 2% 규정을 들고 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액수가 아니라 예. 뭐 9억 원, 11억 원 뭐 얘기가 논의가 있었죠. 예. 국민의힘은 이미 그 민주당에 앞서서 5월 말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기준 상향 정책을 내놨고요. 네. 그 기준은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1주택의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은 90%까지 상향을 하자는 내용인데요. 예. 이런 정책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오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종부세 완화 카드를 통해서 지금 부동산 민심을 좀 달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뭔가 새로운 정책으로 꺼내 들어야 되는데 예. 기준에 가지고 하기는 모호하니 그래서 2%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정책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걸 꺼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실은 그 상위 2%라고 하는 기준으로 공시가를 계산해도 지금 10억 6,800만 원이라고 하고요. 예. 이걸 지금 그 민주당 안이 주장하는 대로 반올림하면 11억이고 예. 국민의힘 주장은 12억이기 때문에 실은 예. 액수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세는 법률로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국민의 갖고 있는 소득과 재산에 어쨌든 세금이라고 하는 걸 부과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죠. 신중해야 네. 되고 명확성과 예측성을 또 기반으로 예. 하고 그래서 조세와 관한 부분들은 명백히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안으로 놓게 되면 2%라고 하는 기준을 그냥 법률에다가 정하지만 그 액수는 결국 그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에 이게 반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라고 하는 기준도 이게 주택가격이 이 상대적 기준에 따라서 내가 2%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가 규정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락해도 2% 그냥 전체적인 범죄에서 2% 안에 들면 그냥 무조건 종부세를 또 내야 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으면 내려가게 되면은 그렇죠. 많이 적용을 안 받게 되는 거군요. 2%지만 2%로 규정을 하게 되면 네. 실제 주택 가격이 사실상 폭락해도 네. 전체적인 범죄는 2%면 예.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그럼 내가 정확히 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게 정말 부과 대상인지 아닌지가 늘 바뀌는 거죠. 좀 모호하네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금액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네. 사사호입 논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사호입이라는 게 실은 이제 반올림 규정을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네. 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0억 6,800만 원에서 네. 11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는 그 상위 2%에 해당하는 그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또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그렇고 국세청도 예. 이 부분이 그 2% 부과하는 것이 실무적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세청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실무적 단위에서 검토했을 때도 좀 상당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래서 8월에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조세 법률주의, 네. 세금 부과의 기준 그리고 명확성, 예측성에 기반한 원칙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지 정은혜 의원께서는 네, 예, 그 제가 종부세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절차도 그렇고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왜 종부세가 어렵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어서 사실은 관심이 없으셔서 예,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죠. 사실은 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 복잡한 절차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도 그 2% 그 9억 원에서 상위 2%로 그 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보수에서도 반대를 하고요. 네. 진보에서도 반대를 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부세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서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특위를 꾸리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이 되는 실제로 종부세 대상자가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0.5%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3.7%로 늘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울의 공동주택 4채 가운데 한 채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 2% 상위 2%로 이 변경하는 정책은 당장의 불만은 줄 수는 있지만 예. 이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의 그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 신보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조세 법정주의 예. 그것도 저희가 그 헌법 59조에 나와 있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 100명을 줄 세워놓고 2명이라고 한다면 예. 이게 상대적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예. 그때도 2%는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정부가 이것을 매년 또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공시지가를 계속 확인을 하고 공시지가 자체도 네네. 지금 또 인정하지 맞습니다. 않는 분들도 네, 맞습니다. 있고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주거 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네. 공시지가가 지금 제대로 평가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한 행정비용이 또 수반이 되겠죠. 행정비용이. 이게 공무원분들이 이걸 또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납세자들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대상이 됐는데 뭐 내년엔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내후년에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보통 이제 가게를 꾸릴 때도 이런 대충 예산을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세금을 얼마 내고 뭐 집에서 뭐 전기세, 맞아요. 수도세, 뭐 가스비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가계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렇다면 굉장히 좀 혼란이 될 수도 있고 안 나와야 될 게 나오면 좀 약간 네. 기분이 안 좋죠. 네. 그리고 지금 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이제 2%로 기준을 변경한 그것에 대한 종부세 그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 만약에 시세 3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면 종부세가 기존에는 700만 원입니다. 예. 근데 48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시세 70억 원짜리 주택, 또 공시가격 50억 원의 주택의 경우에는 예. 종부세가 4,5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300만 원가량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부자를 감세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안정의 그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종부세는 조금 여야가 합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9억 원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오래전에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것을 상향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현행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예. 식으로 좀 금액으로 정해야 그 명확하게 예측 납세자들이 예측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다주택자입니다. 그래서 뭐 1주택자 뭐 2주택자도 예. 있고 그리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사실은 거기에 해당하는 과세를 조금 더 좀 세율을 늘려서라도 그분들에게 세금을 받고 실제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보호하고 비실수요자들은 어떤 그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로 인해서 그 이익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 구조를 먼저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행정 비용이라든지 뭐 안정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문제 해결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신무라 의원께서 덧붙일 말씀 있으시죠? 네, 어쨌든 그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예. 실거주를 하고 있는 1주택자 분들의 네. 부담이 굉장히 거세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세 부담 경감 차원 내서라도 이 금액 조정은 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제 주변에도 15년 전에 그냥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네. 서울 안에 3억 원대 아파트를 산 분이 계신데요. 이제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공시지가까지 확 올라가가지고 이제 종부세까지 내야 하실 형편이 됐는데 실은 내 집 한 채 지금도 그냥 그 새벽에는 청소일 낮에는 공장일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 세부담은 실은 뭐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징벌적 과세도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공시지가 조정은 정말 필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또 8월이니까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떤 논의들이 또 계속 나오게 될지 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뉴스는 서울시가 최근 시내 백화점 종사자에게 지금 한 달 동안 코로나19 선제검사 받으라고 지금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일부 백화점이 그런데 이 직원들에게 개인 휴가를 쓰고 검사를 받게 해서 지금 이 방역 책임을 좀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보도 내용을 좀 보면서 저희가 네. 고민해 보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민주노총 그 백화점 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서울시 행정명령이 내려진 뒤 백화점들이 본인 휴무일을 이용해서 검사를 받아라. 네. 근무일 도중에 받으면 근태평가, 근무 성적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공지를 노동자들에게 내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를 해야 되는데 백화점 노동자들더러 개인 휴일을 써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건 백화점의 방역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시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16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자 네. 시내 32개 백화점에서 일하는 12만 8천 명의 종사자들에게 코로나 그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인 유의를 강제하는 등 사실상 제대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노조 측 주장인데요. 노조는 한 달가량 백화점 종사자들이 각자의 휴무를 사용해서 검사를 받는 것은 방역에 실효성이 없다. 최소 2일 이상의 임시휴업을 보장해서 모든 인원이 빠르게 검사를 받아야 백화점 노동자 방문객 모두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고 네. 밝혔습니다. 한편 백화점 등의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밀집, 밀점, 밀폐 네. 공간에서 휴식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백화점이 휴게 공간의 확충 대신에 비좁은 휴게 공간을 그대로 두거나 아예 폐쇄하면서 다른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을 또 유도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당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역시 공식 휴게 공간이 폐쇄돼서 냉방이 잘 되는 창고로 몰렸고 이것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라고는 평가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지적이 됐는데 근무 환경의 문제 뭐 이것도 방역과 연결이 된 것 같고요. 또 노조에서는 지금 최소 이틀 정도 임시 휴업을 해서 검사 받을 시간을 지금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정은혜 의원께서 좀
네, 좀 안타까운 것은 백화점이라는 곳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막 방문하고 싶고 네. 너무 막 반짝반짝하고 멋진 것들이 많이 있는 공간이 백화점인데 사실은 그 이면에 그 화려한 백화점의 이면에는 그곳에서 노동하시는 그 수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휴게실을 백화점에서 많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백화점을 보면 이제 벤치에도 이제 앉아있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쉬거나 이런 공간도 없어지게 되었고 그런데 지금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밀집되어서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자리가 없어서 뭐 락커실 바닥에 누워 있거나 뭐 물품들이 쌓여 있는 공간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그곳에는 뭐 굉장히 뭐 에어컨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겠죠. 뭐 답답한 상황에서 쉬다 보면은 코로나에 감염될 그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도 보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에서 16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은 고객들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맞아요.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사실은 고객들은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내신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굉장히 그 뭐 밀폐 이게 산밀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백화점이 창문이 없죠. 네, 거의 그렇죠. 이제 유리도 다 막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밖을 못 보게 이제 그 안에서만 있도록 많이 하는 바람에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개인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죠. 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하루 이틀 뭐 휴가를 쓸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코로나가 또 뭐 잠복기가 있다고 해서 거의 뭐 7일 정도를 휴가를 써라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으려 했지만 7일 동안 개인 연차를 쓰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뭐 이분들이 연차를 쓰기도 힘들지만 사실 연차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근무 인원이 줄기 때문에 동료가 출근을 못하면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노동자분들이 더 많은 인원을 응대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코로나에 더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근데 지금 서울시를 보면 그 오세훈 시장이 13억을 들여서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 보면은 그 13억을 들여서 그 결과가 뭐냐. 15만 건을 조사했는데 네. 그 거기서 코로나 확진자를 4건을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역학조사 TF를 없앴다 뭐 이런 거는 약간 루머였고요. 실제로 그 서울시에서 역학조사 인원이 87명에서 75명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서울시에서 그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그 사실 그 집회도 좀 크게 열리기도 했는데요. 그 집회 인원도 원래 그 있던 인원에서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서울시의장은 그 시정에 좀 집중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서울시장에게 또 건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약간 서울시에서 저는 정책을 좀 잘못하고 있다. 특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의 시간을 조정해서 20% 감축 운행하겠다고 했어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네. 근데 대중교통을 감축하면 더 밀집이 되는 게 아닌가요? 승객들이 좀 더 밀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동이 뭐 줄 수도 있겠지만 예.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밀집돼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코로나를 검사할 수 있는 선별 진료소를 늘리는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늘려서 빨리빨리 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인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지금 어플을 개발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뭐 행정명령을 분명히 서울시에서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노조에서 얘기하는 것들 특히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주말에 전국의 모든 백화점을 휴무하고 전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하는 것이 옳다. 예. 그리고 또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멈출 때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방문객을 제한해야 된다. 예. 이것들이 좀 백화점이나 큰 뭐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서 먼저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실은 대형 쇼핑몰, 대형 서점, 대형 백화점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원칙을 다른 곳과는 좀 다르게 좀 오픈해놨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게 실은 드러났고 네. 그게 선택적 방역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문제를 통해서 좀 증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정부도 이제서야 그런 백화점도 QR 인증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근데 실은 지금 이제 백화점 종사자분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제 관계자분들은 네. 이제 QR 인증을 도입
하기도 하겠지만 그건 실은 이제 출입자가 그렇죠.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지. 예. 그게 사실상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다. 네. 예, 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방역조치 전반의 문제로 함께 좀 살펴봐야 된다고 우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휴게공간 같은 경우도 실은 뭐 다중이용시설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관들에서 휴게공간을 지금 다 폐쇄를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 실은 지금 휴식과 방역 모두 취약한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휴게 공간을 조금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휴게 공간에 뭐 QR 인증 도입이나 그렇죠. 거기 안에서는 취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면 금지하면서 관리자를 두는 방식으로 예. 좀 조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디선가는 해야 되니까 낫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일률적으로 좀 원칙적인 추가 방역 조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화점 안에서 보면 방역 기준도 제각각이라고 하고요. 추가 방역 조치도 제각각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백화점은 확진자가 나오면 그 매장만 폐쇄하는 곳이 있고 예. 어떤 곳은 전체를 예. 폐쇄하는 곳도 있고 좀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그런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나오시고요. 네. 그 현대의 백화점 거기서 감염이 알겠습니다. 발생하다 보니까 추가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제각각이라서 이게 보완돼야 된다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